이거는 한 도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. 그 저번에도 도 작업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. 도 작업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한번 하나 해보겠습니다. 예, 시작할게요. 이 속에 자석이 있네. 이 속에 자석. 시커먼 거 보이죠? 요거, 시커먼 거 보이죠? 이거는 자석이고요. 이거는 비철이고요. 자석 붙었어요. 어이구 좋아. 비철. 눈앞에서 보입니까? 눈앞에서 탁 보는 것 같이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? 플라스틱. 오, 좋아. 오, 이것도 좋아. 기판입니다. 뭐 이런 기판은 좋다고 해야 되겠죠? 맞죠? 잠깐만, 2층에 지금 우리 엄마가 지금 부르는 것 같아. 오, 좋아. 오, 맞아. 친구 안 나. 친구 안 나. 친구 안 나. 끌고 먹는데? 보세요. 수생이네요? 수생. 브라보스. 이게 뭐야? 이거 한번 끌어볼게요. 여기에 노란색이 보이는데 지금 카메라에 초점이 안 맞춰져. 지금 이건 노란색이 보이는데 이거는 신주입니다. 에이씨, 이거 뭐야.
자, 오, 오케이. 플라스틱. 비차. 자, 보자. 보자. 아, 글씨가 너무 작아. 드릴 분명 디지털. 이거 제가 사진 찍어서 그대로 올려드릴게요. 내가 눈이 안 좋아요, 제가. 이거 다 비철입니다. 그리고 비철이라는 말은 자성에 안 붙는 거, 그걸 비철이라고 하는 겁니다. 자, 이거는 버릴 거. 플라스틱. 이야, 이거 보세요. 이거는 꼭 금덩어리 같아요. 금덩어리. 이게 다 신주라는 거죠, 이거? 신주. 맞아. 신주. 야, 먼저다. 그리고 고철이 나왔습니다. 도락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저번에도 한번 영상을 찍었지만 여러가지가 뭐 비철도 나오고 등등등 많이 나왔네요.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